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치킨도움 그 요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빅마마. 그 치킨도움 무항생제 그 치킨이고 후라이드하고 간장이에요. 후라이드하고 간장이고 닭다리가 어디로 갔냐? 먹어볼게요. 마이크는 키우세요. 본인 그 핸드폰을 얼마나 크게 해줘야 돼요? 끄고 끄고. 겁나 뜨겁네.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왜 이렇게 뜨겁냐? 영준님 어서 오시고요. 후라이드 바삭하고 좋네요. 그리고 간장치킨. 아, 파주 김범순이 또 서른 개를 팬가에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간장치킨은 좀 짭조름하면서 그 약간 옛날 간장같이. 된장. 아, 치킨이 맛이 없어 보여요. 치킨이 웬만하면은 맛없기가 힘듭니다. 아이, 콜라 너무 커. 이게 보자. 제가 먹어보면 거의 이제 치킨 중에 부드러운 치킨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집거는 좀 부드러워요. 치킨 말고 앞으로 좀 다양하게 드세요. 다양한 게 없어가지고요. 방송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방송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저는 안 퍽퍽한데 왜 여러분들이 퍽퍽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치킨도움 치킨 자체가 염지 처리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 말고 그때 깐풍 치킨도 먹어봤는데 그때 깐풍 치킨 진짜 완전 부드러웠어. 근데 맛은 맛소킹이 더 맛있어요. 맛은 맛조킹이 더 나은데. 살 자체가 부드럽더라고요.
두 마리 23,000원이요. 이게 어딜 봐서 반말입니까? 예? 이게 어딜 봐서 반말이에요. 사랑맨님, 그건 팬 얘기 아니고 저를 놀리는 거예요, 사랑맨님. 응? 팬 얘기 아닙니다, 그거. 양념하고 이제 머스타드요. 아, 또 땡깡님 112개로 비매너분들 좀 닥치고 계십시오. 땡깡님이 잡아간다잖아요. 아, 또 땡깡님 또 112개로 감사합니다. 땡깡님 잘 먹을게요. 처음보다 살이 빠지긴요. 먹방하는데 살이 어떻게 빠져요? 처음보다 살이 찌지. 먹방을 하는데 그 살이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병 걸린 겁니다. 먹는데 살이 빠지는 건 병 걸린 거예요. 아, 광주통장요? 그 박스에 주는 거, 그거 얼마 전에 먹었어요. 이 치킨 더 없냐? 그 빅마마 있잖아요, 그 요리사분. 요리 연구가였나? 간장도 괜찮아요. 근데 후라이드, 저는 후라이드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깐풍보다 간장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열이 연구 가요. 간장이, 예, 반죽이 좀 더 적게 먹어가지고 그 좀 빨리 부피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이건 크리스피여가지고 이나노님 어서 오시고요. 부여시에 통닭집 있는데 한번 드셔보. 부여시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치킨무, 이거 국물이, 이런 데서 주는 거를 먹는 건 좀 그래요. 근데 그, 시장 통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있잖아요, 이거. 거의 물김치 같이. 그런 거는 국물 먹어도 괜찮아요. 시원해.
그리고 꽃상점인가 거기는 이제 뭐, 그 3대 천왕 나왔던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홍보를 안 해도 지금 뭐 사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뭐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데. 아이, 건우야, 어서오고. 어쩌다가요님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 조용히들 계십시오. 제 방에서는 매니저가 곧, 신입니다. 건들지 마십시오. 저 대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할 일들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인데, 자꾸 헛소리 하시면 이제 얼려버립니다. 병처럼 잘생겨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하루에 치킨 뭐 한 끼는 꼬박꼬박 드십시오. 그럼 저처럼 됩니다. 건어 친구님 어서 오시고요. 팬가에 감사합니다. 예, 치킨 도우미 안에 속살이 좀 부드러워요. 치킨 도움 이런 데도 있어요. 치킨 도움이 좀 고급 치킨 중에서는 좀 비싼 편이에요. 싸지 않아요. 아, 커피 마시러 친구랑 커피숍 왔다고. 술 마신다더니 커피를 바꿨나 보네. 자, 님들 또 다리 드십시오. 아아아아 아무리 치킨이 그 생닭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치킨 가격은 안 내려가요. 치킨집에서는 그 일단 가맹비랑 이런 것들하고 가스비 뭐 이것저것 가격 그 세에다가 그럼 내려갈 수가 없어요. 치킨 생닭 한 마리 해봐야 뭐 시포닭 도매가 3,800원인가? 생닭이 비싼 게 아니고 다른 게 더 비싸니까요. 요즘에 3,300원이에요. 많이 내렸네? 그래봐야 500원이 내리니까 500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렇다고 치킨 가격을 뭐 내리겠습니까? 매일 뭐 그런 거 갈 일 없는데요. 그냥 집에 처박혀서 자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무항생제라고 말은 하지만 무항생제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무항생제 닭이다 하니까 그렇게 먹는 거죠 뭐. 예, 감자니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치킨 CF요. 치킨이야 되게 바삭하고 맛있어 촉촉하고 약간 짭조름하면서 이제 간장 치킨은 약간 좀 달달하고 닭이 물리지 않냐고요? 닭이 물리려면 좀 많이 먹어야 물리죠. 짬뽕의 전설 예, 괜찮아요. 오히려 요즘에 여수 거기 본점보다도 여기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더 써줘가지고. 닥터빈님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이건 뭐야? 몸 부위가 이상이 생겼어. 만능님, 저 내일 소개팅 하는데 부럽죠? 어차피 까일 텐데 뭐가 부러워요? 저 33이요. 여기 금당에 살아요. 아니 근데 왜 내 방에 뭐 오면 수입 얘기를 꺼내? 저 수입 없어요. 84년생요. 염색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시력이 안 좋아져요? 간장치킨은 조금 짭짤하면서 조금 달아요.
순살은 더 맛있진 않아요, 사실. 좀 편하고, 그래가지고 뭘 일을 한다거나 뭘 하고 있을 때 먹을 때는 사실 순살이 최고 좋아요. 편하니까. 네, 저는 먹방 베스트 BJ예요. 아! 빨리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빨리, 59분이에요. 빨리 추천이 필요한데, 빨리 추천 좀 안 눌러주시면 빨리 추천 좀 눌러주세요. 어? 59분이야. 12시 되겠어. 빨리 추천 좀 눌러봐요. 응? 지금 빨리 화면 터치, 따봉 표시. 추천 좀 눌러주십시오. 자, 그리고 빨리 12시입니다. 12시가 됐네요. 다시 또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리셋됐으니까 다시 또 한 번 눌러주세요. 땡깡님 또 12시라고 12개. 땡깡님 12개 고맙습니다. 추천 지금 됩니다. 제 인생의 치킨이 뭐냐고요? 그때 제 어렸을 때 시장통 제 그 시장통에서 파는 시장통 치킨이요. 거기 이제 치킨 사러 가면 아주머니가 굉장히 좋았어요. 되게 착해. 그래가지고 치킨 기다리면 이제 몇백 원을 주십니다. 그 앞에 그 문방구에서 그 뽑기 하는 게 있잖아요. 기다리면 이제 몇백 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뽑기 하라고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막 주시고 했었어요. 그리고 무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되게 진짜 선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분들은 그 오래 못 사시더라고요. 그 간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좋으신 분들은 꼭 오래 못 살더라.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리고 그 시장통 안에 그 또 다른 치킨집은 그 김혜수 아시죠? 김혜수 그 친척집이어가지고 그 가게 들어가면 김혜수 사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는데
주인도 김혜수처럼 미인 미남이었나요? 시장통 치킨입니다. 아, 뽀미아님 또 1더하기 이런 귀염이 고맙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행복은님 또 1더하기 이런 귀염이 고맙습니다. 치킨 도움은 시장 치킨인가요? 이재련님, 네이버에 치킨 도움 한번 쳐보세요. 양념에 듬뿍 찍으라고요? 중구 엄마가 누구예요? 중구 엄마가 누굽니까? 자,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뼈다구가 많네. 광주에는 매장이 하나도 없다고요? 광주같이 큰 데가 매장이 없어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이버에 그냥 광주 치킨도움 이렇게 치면은 그게 더 정확할걸요? BYM님 어서오시고요. 아, 춘향님도 장염이에요? 뭐 드셨길래요? 맛있어요. 목포랑 무안에도 있는 게 없다고요? 광주도 다 됐나 보네. 이나노님도 치킨 시킨다고요?
자, 형님들 빨리 추천 한 번씩 때문에 눌러주세요. 한번 터치에 따봉포시 한 번씩 눌러주세요. 12시 넘어서가지고 한번더 누를 수 있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치킨 더움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좀 치킨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뼈 있는 거는 골라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발라먹는 게이뼈 발라 먹는 게 치킨무 좋아하시면 그 마트 가면 팝니다. 후라이드 찬밥요? 마트에 치킨무 팝니다. 후라이드에 찬밥은 좀 그렇지 않나요? 라면에는 찬밥 같은 게 괜찮긴 한데. 쌈무는 비싸요. 쌈무는 한 해에 막 2,000원씩 넘어가는데, 치킨 하나 먹으면서 쌈무 먹기에는 비쌉니다, 너무. 담배는 이렇게 씹어 먹으면 돼요. 의자 그대로인데요.
닭가슴살은 그 옥션 같은데 그 인터넷 주문하시면 돼요. 아니면 마트 가라도 팔아요. 닭가슴살에 쫄면요? 닭가슴에 쫄면? 다 먹었습니다.